반갑습니다. 아, 드럼 영어 박영호입니다. 오늘은 참 어찌 보면 참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현재 부산 시립교향악단 악보계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 원래는 헤비메탈을 좋아하셨으나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신향에서 지금 근무하고 계시고 그리고 본인의 프로젝트 세이호 세이호라는 프로젝트 밴드를 하고 계시는 이세호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네, 제 소개가 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하나 정정을 하자면은 세이호는 이제 뭐 활동명 이름이 이세호, 세이호 활동명이고 밴드 이름은 따로 있습니다. 어떤 거죠? 2인 밴드인데 아, 선생님하고 한명더 같이 하시는 2인 밴드입니다. 그 제가 오디오 음악을 담당하고 다른 친구는 비디오 그러니까 영상을 하는 그러니까 전자음악을 하는 마이티 핸드폴이라는 마이티 핸드폴 마이티 핸드폴 핸드폰이 아니고 핸드폴 핸드폰 핸드폴이 뭔가 아니 그 한줌 아, 네. 한줌 그 마이티는 강하다 최강 어찌 보면 상반된 그 그러니까 의미가 한 줌이라고 이제 소수 네. 소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강한 소수 두 명이니까. 그 작명 하신다고 좀 오래 걸리셨을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클래식에서 나온 겁니다. 그 러시아의 그 림스키-코사코프 그저 하고 또 아이씨, 하여튼 4명, 4인조가 있습니다. 4인조. 그 사람들이 이제 막강한 소수라고 한그 있는데 그 가짜 소리 하나 하고 이렇게 한 4명인데 지금 갑자기 어쨌든 거기에서 나와가지고 우리도 최소한의 밴드가 2인이니까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건 사운드 메이킹은 선생님이 하시고 이제 비디오적인 영상적인 면은 다른 멤버가 한다. 그러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연주를 하면 싱크를 맞춰서 영상이 나오고 이렇게 합니까? 그쵸, 그쵸. 사전에 그냥 협의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연주를 퍼포먼스를 보이는 거네요, 그죠? 그쵸, 그쵸. 그 아주 예민한 작업이고 섣불리 해가지고는 그 아주 퀄리티가 안 되니까. 그러면 그 마이티 핸드폴 핸드폴. 이름이 어렵네요. 마이티 자 마헨으로 합시다. 마헨 마헨이 뭐 MH로 해도 되고. MH가 밴드 MH가 최근에 그 했던 뭐 공연 이런 거 네, 있을까요? 있습니다. 언제 자, 했나? 한번 제가 보내드릴까? 그, 네, 지금 자막으로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어요. 여튼 네, 그 보신대로 하고 네. 그 공연 언제 하셨죠? 그러니까 최근에는? 제일 최근에 한 3년 된것 같습니다. 3년 최근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한게 3년 됐는데. 예. 네. 혹시 제가 그 선생님 그 서동 제 미로 시장에서 봤던 그 공연이 마이티 그였습니까?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뭐내 혼자 그냥 아. 그뭐 갑자기 와가지고 네. 서울에서 온 거고 일단 그 친구랑 같이 하는 게 네. 그게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와 있는데. 예. 제가 그 링크를 저 이렇게 자막으로 넣을 테니까 우리 구독자분들 네. 아유,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예. 그걸 보시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했던 게 사실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그 시향 소위 말하는 시향이나 뭐 음악 하시는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겠죠? 뭐 클래식을 하시고 뭐 오케스트라 이런 걸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막연하게 그냥 클래식이다 오케스트라면 조금 거부감이라기보다는 너무 전문적인 분야라서 이게 접근하기에 좀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그 그냥 제가 궁금한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한마디로 좀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한마디로 설명 될지 모르겠지만. 양식 뭐 한마디 설명할 것도 별 것도 없습니다. 네. 클래식이라고 뭐 대단한 게뭐막 그런 게 있는 게 아니라 클래식이라는 그런 어떤 구조, 네. 형태, 형식이 딱딱한 그 정해진 룰이 있는 거지. 뭐 락이나 메탈이나 그뭐 다른 장르의 음악에서의 형식이랑 네. 뭐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여기서 쓰는 화성이 여기서 같이 쓰는 겁니다. 같이 쓰는 거예요. 네. 그 옛날에 어릴 때 공부할 때 작곡 공부할 때그 이제 입시지요. 네네. 입시 그 화성학 공부를 할때또 친구들 또 만나니까 또 이제 그 전에 이제 밴드 하던 친구들 네. 만나. 야, 아니 뭐뭐
그런 거 배우냐, 좀 가르쳐 달라, 뭐 이러면 뭐 그래 그래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카피하던 곡들을 화성 분석을 해봤어요. 그 애초에 모차르트 화성 분석하듯이 그 숙제니까 이건 뭐 이것도 한번 보니까는 아 장난 아닙니다. 못지 않습니다. 아, 구성이 그러니까 화성 쓰임이 고급 화성을 쓰는데 그 깊이나 그 수준이 정말 그 실제 그 클래식에서 쓰는 화성이랑 별반 그렇게 그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뭐 얘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클래식이라는 음악이 뭐 우리가 인간이 태생 이후 가장 먼저 파생된 음악 형태인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게 뭐 헤비메탈이나 그런 게 그 클래식에 접목해서 비슷한 화성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씀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수준이 낮거나 높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지. 네. 다른 형태로 추구하는 거고 하는 거지. 그 뭐 메탈이나 락이나 다른 대중음악 이런 거는 다른 형태로 가는 거지. 누가 높고 낮고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그 여기서 말하는 아주 고급적 고차원적인 수준 깊이 있는 그런 화성도 다 쓰더란 말이죠. 네. 존 로드가. 예. 네. 존 로드. 존 로드가 지금 작곡하신 맞죠. 네. 디퍼플 그때 한참 그 좀 빠졌었는데 저는 그 저 디퍼플의 그 음악적인 수준은 그 하이 테크니컬입니까? 에이프릴. 네. 에이프릴? 에이프릴 판 이름이 네. 에이프릴이라는 판이 있어요. 네. 앨범 타이틀이 에이프릴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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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요. 네. 대곡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악장으로 되어 있고. 네. 그러니까 또 한 악장은 완전 클래식이고. 이거를 딥퍼플 그러니까 저 아마 존 로드가 거의 다 쓴 것 같은데. 그럼 존 로드가 저는 잘 몰라서 그런데 그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스터디를 그런 클래식적인 부분을 원래 하셨나요? 어떻게? 아 영국 왕립 국악원인가? 내가 지금 잘 그 옛날에 잘 기억 안 나는데 어쨌든 아니면은 뭐 하여튼 클래식을 전공한. 네네. 어찌 보면 진짜 천재다 그죠? 자기가 본인이 그렇지. 공부한 거를 이게 클래식 전공했다고 천재적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뭐라? 아, 그러니까 제 말은, 선생님, 오해하지 마시고. 제 말은, 존 로드 형님이. 야, 천재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존 로드 형님이, 그러니까, 클래식 왕립극에서, 그러니까, 뭐, 연주를 하셨는데, 실제로 이제, 그,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초 대형 밴드의 멤버로서, 그, 본인이 스터디했던 부분을 적재적소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 그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전공만 했고, 활동은 바로, 아. 그렇게 난 알고 있는. 그럼 여기서 잠깐. 그러면 존 로드와 비슷하게 코리아에는 우리 그 이세호 아유 무슨 제가 감히 어쨌든 저한테는 롤 모델이고 네. 어릴 때부터 많이 선망했고 참 제일 존경하는 락커지요. 그럼 얘기로 돌아가서 그 아까 마이티 핸드풀 하고 그 다음에 세이호 여러 가지 프로젝트 밴드를 하시는데 향후 이제 계획이나 또 사실 뭐 최근에 공연했다고 하셨는데 3년 전에 공연한 게 최근이라서 네. 저 최근에 그런 거 말고 이제 요즘에 사실 그렇습니다. 예술인들이 특히나 공연하시는 분들이 진짜 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어 있어요. 공연도 못 하고 일단 뭐 사람들이 모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인데 이세호 선생님이 그 하시는 프로젝트 밴드를 향후 좀 이렇게 뭐 이런 그 환경적인 요인을 떠나서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거를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이제 이원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상하시는 분이 네. 좀 바빠갖고 그분은 잠깐요. 그분은 어떻게 직업적으로 이제 영상하시는 분입니까? 그렇죠. 영화를 뭐 전공했고 뭐 하는데 어쨌든 뭐 좀 바빠갖고 잘 안 되더라고. 네. 겨우 맞춰지면 이제 한번 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이 친구만 믿다가는 자꾸 그래서 이원적으로 예. 한 명을 더 그 한 사람 그 다른 멤버 하나 더 엑스트라 해가지고 엑스트라. 영상이 없을 때 네. 그걸 대신할 수 있는 그 역시나 또 비주얼이 필요한 그러니까 네. 이제 영상이 아닌 이제 춤 그러니까 이제 춤 그러니까 춤도 그냥 제발 이렇게
제가 다 구성했습니다. 장갑을 껴요, 장갑을. 예. 장갑을 껴는 장갑에서 레이저가 나와. 그러면 레이저. 레이저를 좀 극대화시키려면 쏘는 거예요. 암전이 돼서 이렇게. 그렇죠. 아, 제어망에 좀 어둡지 않습니까? 네. 이제 폭우가 있고 폭우를 쏘고 어두운 상태에서 이 춤추는 친구가 이렇게 잘 나와서 레이저로 이렇게 좀 그런 좀 인류주의적인 거. 아. 이런 게 하면 그게 또 제 음악이랑도 좀 매치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이런 그런 형태가 뭐 이렇게 말씀하셨던 포펀스 뭐 무용이라든지 이런 것과 일렉트로니카적인 그 음악적인 요즘 만나야 돼요. 그런 이런 형태가 맞나요 혹시? 아니면 선생님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걸 한다 아니면 진짜 아니 독창적으로 본인이 그냥 지금은 트렌드가 그 자기 음악만 해가지고는 네. 더군다나 저 같은 음악은 혼자 이렇게 가만히 좀 정적이잖아. 네. 밴드는 뭐 이렇게는 하는데 음악만 듣는 걸 강요하는 시대는 지났다. 뭔가 좀 더 시각적인 부분과 볼거리도 네. 제공해야 창업적인 부분을 이제 콜라보해야 된다. 그래야 뭐 지 음악 내 음악만 잘 맞네 내 것만 들어 이거 갖고는 뭐 아무리 잘라도 지금 21세기입니다. 네, 지금은 안 돼요. 그런 시대를 지났고 그래서 이제 그래 해야 관객들도 좀 불러주시지 않을까. 그 행사 욕심도 조금 있고. 근데 선생님이 본인이 인정하셨지만 본인을 인정하셨는데 그 굉장히 제가 다크한 음악에다가 퍼포먼스 그 소위 말 공간도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일반적인 그렇죠. 그냥 쫓겨난 공연장은 불가능하니까 누가 불러주셨는데 이제 궁금해서 주로 그때 그 동안에 한 곳은 공교롭게도 이제 저 갤러리. 아. 미술 갤러리. 예. 그런 전시장이나 이제 그냥 뭐 어떤 갤러리의 오픈식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하여튼 그런 독특한 공간에서 많이 부르지. 뭐 그 관련된 지인들이 많으신가 봐요, 선생님이. 그러니까 뭐 그냥 뜬금없이 뭐 이렇게 공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그 이래저래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푸시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공연 한번 하게도 아유 구글은 안 합니다. 아 네 구글 안 합니다. 아 공연 오프 올 때까지 기다립니까? 아니 그럼 내가 뭐 저 직장 있어요. 아니 근데 이런 마이너스적인 음악이 어떻게 이렇게 공연을 성사시킬 수가 있는가. 사실 되게 저같이 예전에 친구 밴드는 안 하고 있지만 이렇게 대중적을 좀 이렇게 지향하는 밴드도 공연을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선생님 같이 있습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이쪽 때도 수요가 좀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도 따로 있습니다. 이런 것만 좋아하고 좀 그런 성향들이 네. 하던 헤비만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사람들이 또 있듯이 우리가 모르는 또 이런 사람들 다 있더라고. 뭐 힙합 애들도 있고 자기들 거기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춤 섭외도 앞으로 힙합 그 친구를 아까 그 레이저를 하면 또 그쪽까지도 같이 또 할 수 있는. 하여튼 뭐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참 듣고 보니까 사실 저도 음악을 좀 다양하게 듣는다고 생각하는데. 이재호 선생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이런 좀 이렇게 좀 뭐라지 부분이 그러니까 독창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좀 더 견문을 넓혀야 되겠다는 그쵸, 생각을 그쵸. 해보고 사실 제가 또 이재호 선생님하고 지금 이렇게 인터뷰니까 이렇게 선생님 하는데 형님하고 좀 이렇게 사이가 좀 괜찮아요. 친한 형님 동생이고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선생님이 하시는 각종 이제 활동과 그리고 여러 계획들에 좀 더 이제 박수를 보내고 좀 서포트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짧았지만 인터뷰를 마치면서 인터뷰 아닌 좀 뭐 토크죠 이렇게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우리 거 불특정의 예, 드럼용어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갑작스리 뭐 촬영 인터뷰를 하자 해서 너무 당황했고 무슨 소린가 무슨 짓인가 이랬는데 아이. 진행하는 게 매끄럽습니다. 잘하는데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하여튼 좋아 보입니다.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아니요 본인 보부를 밝히라고요. 본인 보부를 글쎄요 뭐 저는 뭐 지금 일단 이 코로나부터 빨리 좀 지나갔으면 싶고 이게 올해
올해도 올해까지도 아마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또 자구책을 독상 중에 있는데 그거는 또 아마 그 다른 또 채널 통해서 인사드릴 곳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때 가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 이상 드럼용어 채널의 첫 영상이자 첫 인터뷰 이소연 선생님을 모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본인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부정적인 게 아니라 이소연 선생님은 그러니까 뭐 그냥 선생님이 형님이 말씀하신 그냥 농담식으로 그냥 먹고 살려고 한다고 생각하시지만 본인이 그 몸담고 있는 그 단체에서 분야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더불어서 본인도 하고 싶은 뭔가 독창적인 창의적인 활동을 하시는 데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저도 마찬가지로 회사 생활을 지금 비루한 회사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뭐 유튜브 이런 것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이렇게 액티브하게 할 수 있는 그 뭔가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우리 또 이세호 선생님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 좋은데? 어?